증권. 5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유로존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힘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모처럼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영국은 강보합, 독일과 프랑스는 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이 나빠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에 대해 500m 신규 출점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GS25가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신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3거래일째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1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과연 오늘도 사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의견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증시가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수에 따른 지수대 분석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는 증시타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스텝진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머리 큰 사나이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예, 자 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1850포인트 코앞에서 장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5일선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제 장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사이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바보를 찾았죠. 바보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물이. 어제 이제 개인들이 어제 선물 3천억 손절매 치고 또 6천억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바보를 찾고 있는데 그 바보가 개인들이 걸릴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6천억 정도 선물 걸리면서 서서히 개인들이 선물이 물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서서히 먹고 외국인들은 지금 정리하는 그런 수준에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걸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급속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납속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량이 소수, 제가 볼 때 한 1조도 안 되고 한 6천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천억 정도의 매물만 선물 정리되면은 주가는 서서히 빠른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 자체의 조정 자체가 전체 상승에 이제 62% 정도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이번 장이 이제 전체 장에 62% 하락이 있었습니다. 62% 하락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항시 이야기했는데 62% 하락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의 반등이 최저 38%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가의 상승이 어느덧 38%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870 이상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그 지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도달하면 이제 일단 21일평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약세 국면은 조금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행스팬 2에 이제 원이 오늘 저항을 캔들차드가 어제 이제 선행스팬 1의 저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걸 뛰어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 제가 누차 말했듯이 기준선 자체가 오늘 브레이크가 뜯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선행스팬 1도 브레이크가 뜯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분명히 최악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은 음운보다 양전환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880 전후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이번에 어쨌든 간 변곡점 또 보시면 구름 변곡점에서 변곡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변곡점에서 주가가 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선행스팬 2의 자리에 2 자리까지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9일이라는 이단 정도 안정돼 그 19일 자체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변곡이 나오는 그런 자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 저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죠.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저기 이제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한번 볼것 같습니다.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제가 그때 여러분 저때 분명히 스토케스틱 침체 이제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체 이탈에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아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스토케틱이 50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침체 탈피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은 서서히 안정적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지만 오늘은 신규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한번 고점에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수는 1872포인트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수가 21일평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고점에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가는 상승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때 주가의 반등은 61일평과 121일평의 데드크로스 나는 그 타임까지 반등했다가 61일평과 121일평의 데드크로스 때는 주가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럩니다. 과거 예로 보면 121일평과 61일평의 데드크로스 때 주가에 본격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반등 후에 하락도 속도가 조금 빠르면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계속 상승의 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상승의 강도의 장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위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위평 상승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11위평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위평 자체가 굉장히 오늘도 11위평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11위평이 상승은 못했어요. 어제는 11위평이 상승 못했는데 오늘은 11위평이 상승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1위평이 상승하면서 5일, 10일 되게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보통 골든크로스, 5일, 10일 골든크로스 이후에 양봉장 때 후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한템 오늘은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1880에서 75에서 80 사이에 21일평이 오는 타임에서 캔들 차트가 21일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6천억 정도 선물이 물렸는데 개인이 한 1조 정도 물릴 때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덫을 계속 놓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서서히 이제 오늘부터는 신규 매수 때는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자 뭐 추가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21선 이평선 저항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매수는 언제쯤 가능할런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신규 매수할 때 어떤 업종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이제 첫째는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조선주가 1등으로 이제 올라왔죠. 조선주가 1등으로 올라왔는데 조선주는 피치 못할 우리 이제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그 사이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조정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오늘은 이제 조선주가 21일평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주는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해외 건설 관련 주식들, 대형 건설주들이 굉장히 지금 그 해외에서 선방을 하고 있고, 특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이제 건설회사의 하청 건설회사였지만 지금은 주건설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체들을 계속 관심이 두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건설주 중에 국내 주택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자업자득입니다. 콘크리트 갖다 놓고 4, 5천만 원씩 받아 먹었으니까 곱게 터져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업체 중에 이제 대해외 건설에 강한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제가 상위 종목인데, 제가 이제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상승을 크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상승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국민주라서 그렇지, 지금 가격대 2만 원에서 2만 3, 4천 원, 이 가격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D램 가격, 특히 이제 그 D램 가격이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 하이닉스가 잘 살아가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이닉스의 지금 가격대는 저는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하이닉스 3만 원 넘을 때 이거는 하이닉스는 높은 가격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는 2만 2, 3천 원 갔다 갈때 그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일단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노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노조들이 생산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 특히 노조들이 똥인지 오줌인지 헷갈리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노조들이 조금 전응한 것 같아요. 전응아들이 자존심 세고 고집 센데 아주 고저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이다입니다. 그 반면에 석유 주식이 이제 굉장히 석유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유 주식이 그 사이 이제 유가 물가 지수의 이제 상승에 이제 어떤 가장 원흉으로 찍혀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석유 관련 주식들이 사실은 뭐 석유 관련 주식들이 수출 구조, 그 구조를 보면 수출 쪽이 많습니다. 석유 관련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석유 관련 주식들이 여기서 많이 오르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하락폭이 저는 석유 관련 주식들은 한25%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론 장이 좋아가면 뭐 떴습니다만, 특히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누차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테마 다시 정리하겠으면, 어제 이제 신세계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신세계,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롯데쇼핑, 이제 유통 3인방이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통 3인방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 지금 적정 가격이 아닌가, 저점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 있는 사람들은 불황에 좋습니다. 불황에 가면 할인도 돼 조정이,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제 할인점 자체가 놀기다, 백화점은 이제 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통 3인방 쪽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운주 관련 주식들이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운 관련 주식들은 아직까지 TDI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주식은 낙폭과 대응한 반발매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여러분께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4인방인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특히 그 이제 한전 빼고 한국전력 빼고 요두 종목을 여러분께서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그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시세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삼성그룹 중에는 이제 삼성카드가 오랜만에 에버랜드 문제 때문에 빠지다가 어제 제일 상승폭이 좁고요. 이마트라 이런 부분이 좋은데 삼성그룹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타입입니다. 반등할 타임이고 제가 볼 때는 어제 LG그룹이 반등했는데요. LG그룹은 제가 볼 때는 LG보다는 LS라든지 GS 그런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은 많이 빠질 때 단타 개념으로 들어가셔야지 집중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결론적으로 볼것 같으면 중공업 관련 주식들은 계속 봐야 돼. 중공업과 조선 관련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면서 화학주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워낙 낙폭 과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스탠드러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증권 은행이 실적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특히 저는 은행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은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오늘 뭐 제가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추격 매수는 아니다. 어제 워낙 양봉 장대가 나기도 추격 매수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계속 여러분께서 개인들이 계속 물려가는지 안 물려가는지를 봐야 된다. 개인들이 손절매를 쳐버리면 외국계 기관들이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6천억, 어제 3천억 손절매 치고도 6천억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 부분을 계속 동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선물 동향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장 자체가 연속적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고객의 탁금이 5월 25일자로 지금 17조 깨졌습니다. 고객의 탁금이 4,600억 빠졌는데 이 4,600억이 빠진 게 아니고 양아치 키움 증권이 전선을 끼얹고 사람들을 우리 고객들을 왜곡하기 위해서 17조 이상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산이 완전 키움 증권이 양아치니까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곧 바꾸려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탁금이 17조 깨진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거예요. 제가 볼때 일단 선물을 계속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삼성전자 보면 선물과 삼성전자 두 종목만 보면은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자차 오늘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테마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센걸 이순복 씨와 함께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문을 열었는데 일단 네. 기분 좋게 좀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 뭐냐면 미국만의 잔치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만의 잔치. 예.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상승 마감한 이유가 미국의 주택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로 이제 핑계를 댄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로본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ECB 은행에 대한 구제안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왜 미국만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과연 이 미국이 살기 위해서 유로화를 죽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유로화가 2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요.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좀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택 지표는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넉달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주택은 안정이다. 이제 소비만 키우면 된다. 이제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미국을 부양시킬 수 있는 모든 지금 기대치를 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5월 거래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남아있는 거래일도 힘을 좀더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센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어제 서울경제방송의 이 게시판을 봤더니요, 이제 다음으로 방송하시는 이 평택촌노 정호영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간이 계속
갑자기 느려져서 당황을 해서 실수를 하셨다. 그러한 글을 올리셨다고 보셨는데 제 앞에 하시는 신 대표님은 워낙 칼처럼 잘 마감을 해주시면 그렇다면 죄인은 전데요. 저 때문에 방송을 실수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우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센걸 주제는요. 6월의 증시 전망이고요. 네. 제가 한 30개가 넘는 증권사를 기본적으로 한 7, 8개는 하는데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 3개만 하겠습니다. 예. 자, 증권사의 6월 증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증시 전망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믿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를 오늘 좀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일단 그 6월 달의 증시 전망에 대한 핵심 이슈는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FOMC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두느냐. 여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자, 우리 박미라 앵커님 제가 3개 증권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걸 먼저 할까요? 어떤 증권사가 아주 있죠? 네. 네, LIG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코스피 밴드를 불러왔는데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50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1750에서 1900포인트고요. 자, 혼돈에서 정리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2분기 하단에 대한 확인 과정이 보일 것이다. 자, 6월 달에는 중간 배당 예상되는 종목군과 저평가 가치주를 보자라고 해서요. 아, 삼성전자, 삼성물산, 기아차,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KT 종목을 뽑았고요. 두 번째 신영증권인데요. 네. 신영증권에 제가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보고서 앞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2011년 11월 20일 날 내놓은 2012년 주식시장 전망, 올해 주가 전망 시나리오의 패턴을 유지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얘기했는데 네.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PBR이 1배는 배수의 진이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유동성이 많은 종목을 판다 그러면 연기금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포인트를 잡았고요. 네. 그리스 문제가 6월 총선 이후로 봉합이 된다 그러면 V자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종목으로는요. 낙폭과대 우량주로 호남석유, 뭐 LG디스플레이, LG화학, GS건설,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세아베스트이라는 종목을 뽑았고요. 네. 우리 신 대표님이 계속 이제 삼성그룹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삼성그룹주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투자증권을 보면은요. 유로전 문제가 불거화되고 글로벌 공조화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반등의 시점이 눈앞에 와있다. 그러면서 네. 불확실성은 6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QE3, 중국의 경기부양, 특히 20일경에 한국 MSCI의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두산 인프라코아 이렇게 종목을 잡아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왜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보지 말자고 했냐면 제가 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월말에 이 매매하는 걸 보니까요. 매월 증권사마다 이번 달이 저점입니다. 다음 네. 때엔 반등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관 투자자라고 해도 정말 하고 싶은 멘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6월 달에는 자 저점이에요. 이제 사셔도 돼요. 반등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신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멘트가 지금 굉장히 좀 생각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그 많은 증권사들 중에서 새 증권사 이렇게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아주 좀 불확실하다. 아무래도 좀 그리스 문제를 잘 넘기고 나와서 좀 더 살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어제 네.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뻔한 이야기를 계속 들고 네.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가계 대출 얘기를 못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부채율이 굉장히 유로존처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2008년도 금융 위기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우리나라는 자꾸 주택 대출을 늘렸죠. 물론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쓰기 위한 그러한 네. 것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 그 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지금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들이 6월달 증시 전망을 뻔히 알고 있는 네. 유로존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우리나라 MSCI
뭐 이런 걸 뻔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좀 뽑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 많은 증권사 중에서 새 증권사 뽑은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예, 아, 뭐 네. 일단은 사실 시간이 되면 계속 네. 좀 뽑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뭐 정말 얘네가 1750을 가? 네. 1950을 가? 이거 뭐 이런 포인트보다는 과연 이 그 증권사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객관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냐. 그런데 증권사들이 대부분 그 페이지가 뭐 한 30페이지, 60페이지 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네. 저도 제게 별로 이렇게 유식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려운 단어 쓰면 저도 이렇게 검색어창에서 네. 뒤져볼 정도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권사 이런 증시 전망이 나오면 계속 좀 알기 쉽게 좀 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증권사를 뽑아온 거는 대형 증권사는 아닙니다. 네. 그죠? 삼성이나 현대 증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중소형 증권사, 특히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증권은 스몰캡을 좀 몰고 있고요. 신형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 좀 강한데든가 이런 각 증권사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센터장들이 보시는 6월 증시 전망이 어떨지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끝으로 이제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5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단 두 거래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저 방송한 지 이제 했는데 벌써 수요일 됐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지금 가계부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한 거는 기업부채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체크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네. 상당히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을 핑계로 많이 지금 좀 부양시키는 그런 꼼수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보니까 지상파에서 매월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쟁률에 대한 거를 계속 여론조사를 하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대선 테마주들의 굉장히 불붙는 경쟁이 네. 좀 붙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6월달 장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참모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모. 예. 그러니까 이 참모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를 보좌하는 사람이고 이걸 영어로 좀 재밌게 풀면 참모. 그러니까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네.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참모는 용서가 되지만 네. 예측을 하지 않은 참모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증권사 증시 전망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어차피 증권사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모가 돼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독한 그런 수치들을 잘 좀 조합을 하셔서 네. 선택은 개인 투자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승복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총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총놈의 승부전략 시간 들어왔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850포인트 바로 코 앞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시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중기시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흐름의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800선이 재이탈됐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1800선이 지지됐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1800선이 재이탈될 경우, 이때는 역시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만약에 1750선 이탈되고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외국인의 본격적인 손절매, 그 다음에 뒤늦은 기관의 손절매가 나오고요. 나중에 개인까지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750선 이탈해서 깨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시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인데 1750선 이탈되면 사실 저도 예측이 어렵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00선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800선이 지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깨지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1800선 이상에서 지지가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지난 그 5월 18일이었죠. 그때 기록했던
1779선이 이제 저점으로 확인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텐데 제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어떤 확률로 본다 그러면 제2탈과 지지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약 51대 49 정도로 약간이지만 한 번은 더 일단은 1800선이 이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제가 전달해 드리는 비중 기준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수익도 날 수 있고 위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5월 그 20일 이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비중인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끊어버렸는데 결국 주식의 지배자와 노예의 차이는 뭐냐면 시황을 알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면 지배자가 됩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걸 전혀 모르고 항상 100% 하시는 분들은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경제TV을 통해서 제가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를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지배자가 되는 방법 좀 알려주셔야죠.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도 제가 장중과 그다음에 종가 전략 기준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 장중 기준입니다. 이건 시가 이외 역시 절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이 정도가 좋겠고요. 185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입니다. 그리고 1825선이 이탈될 경우에는 직장인 25%, 전업 50%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그 기준을 높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1850선이 지지가 되면 계속 75, 100%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약간 줄여달라는 거죠. 그래도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은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1800선 전후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1800선 이하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계속 유지하고요. 밀려서 약간 줄여도 평가익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 오후 2시 50분 기준입니다. 오후 2시 50분 딱 찍히는 지수를 보면서 종가는 어떻게 해주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네.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에서 100%. 그리고 나머지 기준은 역시 장중하고 동일한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만약에 1850선이 안 깨지고 지지되고 올라가면 그게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뭐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800선 이하에서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 본전 내지는 약간이라도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참고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1850선 이상에서는 전업 투자의 경우 100% 비중을 실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원래 5월 7일에 처음 출연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를 이제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평택 촌놈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위험할 때는 0% 사인을 내고 지금이다 싶으면 100% 사인 낸다는데 제가 주식 비중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앞으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중기 종목은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절대 저평가 플러스 납폭과대 두 가지가 다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추천했었냐면 2011년 12월 중순에 한진영을 추천했습니다. 무더기 추천한 게 아닙니다. 딱 한 종목을 찍어갖고 일주일 내내 제가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한진영 추천을 적중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2012년 4월 하순이었죠. 그때 네오이지 게임즈 말씀드렸습니다. 네오이지 게임즈는 왜 뛰어난 종목이었냐면은 4월 말에 제가 사실상 중지 바닥이다 선언하고 나서 지수가 무려 20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더 빠진 상태에서도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진해운이라든가 네오이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눌림목 매수하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흐름으로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는 뭐냐. 역시 코스피 증권입니다. 코스피 증권은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고요. 하락한다 그래도 모아둘 가치가 있는 게 저는 이미 투자자분들에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하고 화학,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하고 인터넷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증권이 제일 좋으니까 반드시 증권을 여러분들이 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끝으로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증시도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이틀 후면 6월장이 시작이 될 텐데 6월 증시 전망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보다는 훨씬 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저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해서 전달하니까 항상 적중할 수는 없겠지만 1년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날 적중시켜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월에도 저 기대를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우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는 2일 토요일이죠. 양수모 나정호 전문위원의 투자전략 세미나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위협이 소폭 하락했지만 5일선은 지지하고 있는데요. AS 해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매일 위협 지금 현재 뭐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일선을 뭐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소폭 조정이 좀 나온 상태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2만 원선 사실 돌파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이제 우유 시장은 사실 뭐 성숙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으나 동유목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는 유아 아동 용품 그러한 부분에 중국에서 어떤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부분은 근데 이제 목표가는 제가 2만 1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관의 매도가 좀 일부가 나왔죠. 사실 그동안 주가가 상승의 어떤 근간이 됐던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일부 좀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 번에 좀 강한 슈팅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동영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5일선을 기준해서 대응을 한다면 5일선 이탈될 때 매도해도 우리가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시에 전량 수익 실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가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쪽은 바로 이제 모바일 네. 게임 관련 종목들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 그리고 뭐 디지털 음원 유통하는 사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벅스뮤직이라든가 세이클럽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사실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매출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죠. 그래서 원가, 판관비 이런 부분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더 주목을 하는 거죠.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9개 종목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구성된 그런 올림픽 모바일 게임을 6월 초에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든가 앱스토어 동시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6월 중순 이후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림픽 SNG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바일 게임에서 어떤 매출 상승의 본격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게임들이 바로 이제 국내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개발 자체를 이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서 개발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서 어떤 성장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차트도 예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평선이 좀 수렴된 이후에 상승의 좀 초기 단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전일 종가 이하에서 16,000원과 16,50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근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동공업이 주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대동공업 지금 이제 종목은 현재 저평가에 대한 그 상태이기는 하지만요. 네. 시장은 좀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좀 거래량 부진과 또 탄력 둔화로 인해서 일단은 저는 포트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그 보유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좀 거래량이 많이 좀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20에서 한 5,000원짜리까지는 그 반등에 대한 이런 가능성, 손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그 매도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4,850원 이상에서 한번 청산하는 쪽으로 이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 이제 좋지 못했던 시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한번 이제 달구었던 이제 종목이었죠. 제4 이동통신 기술인 LTE 이제 상용화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LTE 장비 업체인 동사의 실적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그 3와 또 옵티머스 LTE 2, 그러니까 올해 6월에 그 출시를 앞두면서 무선 충전에 대한 이런 시장이 좀 많이 뜨거운데요. 그 이유가 이번에 나오는 모델 모두 그 무선 충전 기술을 채택하면서 무선 충전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선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RF텍인데요. 좀 전력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뭐 스마트폰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또 개발한 회사가 바로 또 RF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초부터 좀 견고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5월에 좀 가파른 속도로 좀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전 매물 없는 신고가 돌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한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단기 관점으로 한번 RF텍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질 만한 매수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매수가는 한 9,800원부터 9,850원 자리에 온다면 한번 매수를 좀 가담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소 이제 그 저녁 종가보다 좀 높은 가격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격이 왔을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9,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원형 자원은 어제 하락하면서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AS 주시죠.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지준율 인하에 기대를 하면서 추천했었는데요.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그 급등에도 음봉 마감하면서 5일선조차 지키지 못했는데요. 외인 순매수에 기대를 했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요. 금일 전략은 3,900원을 안착 못한다면 전량 정리 후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SKCNC를 준비했습니다. SKCNC는 상장 때부터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그 지분 보유에 대한 기대감과 회사 가치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이제 그 거품이 좀 빠지면서 최근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는데요. 최근 신사업인 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업하고 또 중고차 매매 사업도 시작하면서 다시 부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또 있는 거고요. 차트상으로도 5일선하고 21선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에 금일 SKCNC를 준비했습니다. 네, 매수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89,000원에서 89,500원, 네, 9만원 이상에서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눌림을 줄 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S1 어제 2% 정도 하락했는데요. 기관이 연일 팔고 있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기관은 팔고 지금 외국인은 사는 형국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 저점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저점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나타났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일단 뭐 크게 실세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보호 시간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겹게 느껴지는 감도 있는데 그러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볼까요? 네, 오늘 장 일단은요, 일단 안철수 테마주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안철수 네.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일단 안철수 교수가 오늘 저녁 저녁에 부산대에서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 네. 특강이 있는데 거기서 대선 행보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해야지 이제 대선 때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5%에서 10% 정도만 투자를 하시지 그 이상 하시면 그거는 로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을 10% 밑으로 테마주를 예, 투자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테마주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아큐픽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아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서 뭐 3D 안경을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TV 판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금 3D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아무래도 뭐 영화라든지 콘텐츠 부분 아니면 뭐 TV 같은 부분에서도 3D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 거래량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이틀 동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2,670원에서 2,700원 정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60원 그리고 목표가는 예 3,400원 정도를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종목들 지금 한번 보시면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빠졌죠. 하지만 아직까지 1,500원을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수익권 크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발 모멘텀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 어제 13,100원인가 그 정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수익권이고 갤럭시 S3 발표 갤럭시 S3가 출시만 되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지금 요런 종목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론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5월 30일 수요일장 개장 한 17분 정도 앞두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출발로 예상이 되는데요.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